현재 디렉토리는 다큐멘트의 라스트레 마이 프로젝트 여기 위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 그러니까 마이 프로젝트까지 디렉토리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이 프로젝트 EX 파일, EX 파일은 컴파일 해서 쓸 수 있는 파일이고 EXS는 스크립트 파일이에요. 스크립트 파일은 한번 쓰고 한번 실행하고 난 뒤에는 그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고 컴파일용 파일은 컴파일하게 되면은 컴파일 전에는 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컴파일하고 난 뒤에 컴파일된 버전이 계속해서 연구 버전 되는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컴파일 버전과 스크립트. 스크립트는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휘발성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이 상황에서 일단 IX부터 한번 볼까요? IX 버튼을 클릭하기 입력하게 되면 이런 인터액티브한 창이 열립니다. 인터액티브 창은 말 그대로 인터액티브한 거예요. 이렇게 2+2는 4 되는 거죠. 이 인터액티브 창 내에서 각종 우리가 명령어나 뭐 심지어 펑션을 정의하고 펑션을 실행하고 다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 자바스크립트의 노드 환경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컴파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마이 프로젝트 EX 파일이잖아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컴파일 여기 IX 창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로를 지정해야 되겠죠. 경로가 lib의 마이 프로젝트 .ex 이렇게 하면은 실행된 뭐의 결과 어떤 실행 가능한 컴파일된 파일 이름이 마이 프로젝트로 나와 있어요. 요거는 요 마이 프로젝트에서 온 겁니다. 그죠? 이 모듈 이름이에요. 모듈이 무엇인지, 요 def가 무엇인지 지금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금방 다 이해하십니다. 한 시간 뒤면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요 실행하려면은 이제 그냥 그대로 마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면 되죠. 여기서 마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그냥 마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서 내가 불러올 펑션을 지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펑션이 헬로 하나밖에 없잖아요. 헬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헬로 하면은 그 결과인 월드가 나오죠. 그리고 이 빠져나가려고 한다면은 빠져나가려면은 컨트롤 C를 한번 누르고 또 한 번 더 누르면은 빠져나가지게 됩니다. 그럼 원래 창으로 돌아왔죠. 자, 이게 간단한 IX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EXS 파일 하나 만들어 볼까요? hello.exs 파일 만들어서 여기다가 IO 뭘 넣을까요? TeamJupiter라는 걸 넣고 요것을 그냥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요것만 딸랑 있습니다. hello.exs 마찬가지 다시 IX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EXIR, Elixir 명령에서 그 디렉토리 줄줄줄 연결해서 컴파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IX 들어가서 하는 걸 보죠. IX 들어가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C에서 뭔가요? lib인가요? lib이고 그리고 hello.exs죠. 똑같습니다. 다 컴파일하는 것 다 동일한데 EXS 파일의 경우에는 실행 파일이 따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팀 주피로 끝입니다. 예, 출력됐죠. 한번 파일을 실행한 것으로 그걸로 끝이에요. 컴파일된 버전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예, 이번 장에서 하나, 이번 에피소드에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매듭을 해야 되겠네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요거 뭐라고요? 키보드 숏컷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유저 스니펫 외에도 거기서 우리가 뭘 만들어 뒀었나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버튼 요거 누르시면은 여기 텍스트 입력 그러니까 키보드 숏컷 JSON 파일이 열립니다. 여기 JSON 파일입니다. keybindings.json 여기에 커맨드 M에서 run elixir 그죠? 요걸 대신할 수 있는 커맨드 M을 만들어 뒀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 현재 이 파일 요건 닫고 요것도 닫고 현재 hello exs 파일에서 그냥 지금 창은 그냥 달러 표시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ix 모드는 아니에요. 여기서 방금 우리가 만들어 놨던 그 숏컷이라고 해야 되나요? 키보드 누르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 팀 주피터가 나오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 마이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또 여기 끝날 때는 뭐 아무 버튼을 누르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커맨드 제 경우는 커맨드 M입니다. 하면 실행돼서 요 컴파일 된 파일이 컴파일과 런이 같이 만들어지게 되죠. 현재는 지금 아무것도 나타나는 메시지는 없어요. 왜냐니까 여기서 아무런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하나 추가를 해보죠.
Let's learn Alex. 자, 그런 다음에 이건 다시 아무 버튼을 누르면 빠져나와지죠. 다시 제 경우에는 커맨드 M입니다. Let's learn Alex. 여기 있어 실행 컴파일과 실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